아, 세 번째 커피 효소하고 브랜딩에서 맛을 볼 수제차는 도라지 수제차로 커피 효소와 브랜딩에서 맛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라지 차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라지 차가 우러났습니다. 한번 커피 효소하고 브랜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라지하고 커피하고 커피 효소하고 브랜딩해도 괜찮습니다.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쌉쌀한 맛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커피의 향을 갖다가 조금 극대화해 주니까 훨씬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식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발효 효소와 수제차 브랜딩을 해서 맛을 봤는데요. 각 재료에 따라서 독특한 맛이 맛과 커피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한 수제차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은 이제 커피 효소와 적합한 수제차는 짝뚜콩 수제차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향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짝뚜콩의 비릿한 맛을 갖다가 커피 효소가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대로 이제 향과 맛들을 유지를 해주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도라지 차와 커피 효소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조금 더 커피 효소의 양과 수제차의 양, 그 다음에 온도 이런 부분을 갖다 조금 더 규격화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온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메뉴로 만들 때에는 아주 체계화 시키지 않으면 그 전하고자 하는 맛과 향을 갖다가 제대로 어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깊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효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일반은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효소를 만들어서 많이 완화를 시켰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면서 정신이 이제 굉장히 맑게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카페인 성분들을 갖다가 많이 완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산야초, 우리 수제차가 브랜딩함으로써 조금 더 효능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능성적인 부분을 갖다 조금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같이 잘 형성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커피 발효 효소와 수제차 브랜딩을 해서 맛과 향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